자, 이번 시간에는 3단계 플래시로 등속과 가속을 이용한 모션 만들기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플래시 프로그램을 열면 나타나는 창에 Create New 목록에서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클릭하고 도큐멘트를 엽니다. 도큐멘트의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 하단의 프로퍼티 패널에서 사이즈의 도큐멘트 프로퍼티 버튼을 클릭하고 너비는 620, 높이는 150,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로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FLA underbar bg.jpg 파일을 찾아 불러옵니다. 스테이지에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너비를 620, 높이를 150으로 입력한 후 X값과 Y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심볼을 삽입하기 위해 Insert, New Symbol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되므로 단축키 Ctrl과 F8을 외워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Create New Symbol에서 네임을 이미지 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파일, import to stage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1.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이 메시지는 지금 불러드린 이미지가 이미지 1, 이미지 2등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들과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그 이미지들도 함께 가져오겠냐는 것이므로 얘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오를 눌러도 됩니다. 우리는 책대로 아니오를 눌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단축키 Ctrl과 F8을 눌러 네임을 이미지 2 그리고 그래픽 타입으로 설정한 후 Import Stage 메뉴로 클릭해서 이미지 2.png 파일을 엽니다. 역시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픽 심볼 이미지 3과 이미지 4를 만듭니다. 신을 눌러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가서 Insert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생성된 레이어 2에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그래픽 심볼 이미지 2를 드래그하여 스테이지로 삽입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값은 320, Y값은 마이너스 45로 설정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작업을 하는 도중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다시 처음부터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저장해두고 작업 중간중간에도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main.fla로 입력하고 저장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레이어 2에 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Modify, Timeline, Convert to Keyframe을 눌러 Keyframe을 삽입합니다. 아니면 해당 Keyframe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Insert Keyframe을 누르셔도 좋으나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단축키 F6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20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툴박스의 자유 변형 툴을 선택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볼을 Shift를 누르며 크기를 적당히 줄입니다. 이 그래픽 심볼에 이지를 이용하여 가속과 등속 모션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 2의 1번 프레임과 20번 프레임 사이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트윈을 모션으로 설정하고 이지를 마이너스 100으로 적용합니다. 이 이지의 속도가 양수, 즉 0보다 크면 점점 느려지는 것이고 속도가 0보다 작은 음수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샘플 메인 플래시 파일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그래픽 심벌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플래시의 알파 값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레이어 2에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여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를 알파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값을 0%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2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컨트롤을 누르며 60번 프레임도 클릭하고 인서트 키프레임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다시 60번 프레임만 클릭하고 그래픽 심벌을 선택한 후 X값을 63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2의 45번에서 60번 프레임 사이를 클릭한 뒤 트윈을 모션, 이즈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2의 60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벌을 선택한 후에 컬러를 알파, 알파 값을 0%로 설정합니다. 인서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 3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이미지 2 그래픽 심벌을 선택하여 스테이지로 드래그한 후 X값은 320, Y값은 0으로 위치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3의 6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툴박스에서 자유변형 툴을 선택하고 그래픽 심벌을 Shift를 누르며 크기를 적당히 줄입니다. 레이어 3의 45번과 60번 프레임 사이를 클릭하고 트윈을 모션, 이즈는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다시 45번 프레임만 클릭하고 스테이지에서 그래픽 심벌을 클릭, 컬러를 알파 0%로 설정합니다. 85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00번 프레임도 선택한 후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여 X값을 630으로 설정합니다. 모션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서 프레임 사이를 클릭하고 트윈을 모션, 이즈를 100으로 설정, 다시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그래픽 심벌 선택 후 이전에 작업한 레이어 2 과정과 마찬가지로 컬러를 알파로 선택, 그리고 값은 0%로 설정하면 되겠죠? 나머지 그래픽 심벌, 이미지 3과 이미지 4도 프레임의 간격을 고려하며 이제까지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레이어를 추가하여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4, 그래픽 심벌까지 모두 작업하셨다면 이제 레이어 1의 220번 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인서트 프레임을 클릭하여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프레임 삽입 단축키는 F5니까요. 꼭 외워두시고 저장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장한 후 컨트롤 테스트 무비 메뉴를 통해 제공된 샘플 .swf 파일과 비슷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